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대를 놓친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무시무시한 할머니야. 제목, 나는 합가하는 게 정말 정말 죽어도 싫지만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합가해주마. 어미, 우리 엄니 약 드실 시간이네. 원제, 합가 반대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시어머니, 이거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을 쓰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서툴 거예요.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렇네요. 저희 돌탱이 같은 어머님이 저로 하여금 이런 글까지 쓰게 만드셨으니까 그 은혜가 참으로 하애와 같습니다. 이하 본문이에요. 저는 31살이고 33살 된 남편과 7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자가를 소유하진 못했고요. 비록 월세지만 월세살이를 하곤 있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그 연애 기간 동안 벌써 몇 번이나 찾아뵙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참 과묵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딱딱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솔직히 그랬습니다. 너무 무뚝뚝하셔서 그렇게 막 정이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이런 잔소리도 없는 분이라 시월드 같은 그런 걱정은 단 1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결혼 7개월 지금까지 시짜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세요. 일단 저희 남편 외동아들이고 아버님은 남편 17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애교가 많은 편이라 이런 무뚝뚝한 어머님이라 해도 일부러 막 더 살갑게 다가가고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막 귀찮다고 하지 마라 이러는 안부 전화도 제가 막 일부러 더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늘 무뚝뚝하고 어머님은 항상 그랬죠. 아니 뭐 끊어 이런 식으로 대화 다 잘라버리고 제가 전화를 드려도 막 귀찮아하던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신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많이 놀랬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찰나 아 그래 이번 참에 점수라도 좀 따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네 어머님 저요 이러면서 살짝 오글거리는 그렇게 오바까지 해가며 정말 엄청 밝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에서 총장으로 계시는데요 최근 엄청 가까워진 동년배 어르신이 있나봐요. 여자분 간단한 안부를 물어오시더니 대뜸 그분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한테. 응? 우리 아파트에 그런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그 집 며느리가 하도 모시고 살고 싶다. 계속 이렇게 빌어대서 엄청 곤란해 하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이게 또 며느리랑 함께 살면 이래저래 피곤한 게 많으니까 거절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며느리가 매일매일 전화해서 어머님 같이 살아요 이러면서 빌어대니까 그거 거절하는 것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진짜 갑자기 연락하셔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하시는데 아 그 의도가 뻔히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이가 없더라고 나도 뭔가 싶고 뭐야 어머님 지금 심심해서 나랑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그동안 7개월 동안 문자를 보내도 안 읽고 안부 전화하면 응? 뭐? 아니? 끊어! 이러면서 그 누구보다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선 묻지도 않고 아니 궁금해하지도 않은 얘기를 줄줄줄 늘어놓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 대답을 제가 안 해드리니까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한 20분 정도 그 얘기를 하시더니 말을 계속 질질 끌었어요. 결국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돌직구를 날려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합가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기가 차는데 이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이죠.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합가가 싫다. 싫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합가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냥 허락을 해주마.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미안해서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거라면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말을 해도 된다, 아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처럼 네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CME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뭐 그건 그냥 감수를 하마. 이러시는데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갑자기 저희 집 구하는 문제 이쪽으로 말을 돌리시길래 진짜 이때 시끄럽고, 왜냐면 집을 구할 때 큰 거 사가지고 같이 살자 이러실까봐요. 제가 다 듣진 못했지만 내가 집을 좀 봤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시끄럽고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 지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얼버무리면서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죠. 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시다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진짜 누가 이걸 상상하겠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외동아들입니다. 어머님은 또 혼자 계시는 분이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 혹시나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랑 합가하자! 이런 말을 하진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직 남편에게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때 얘기하려고요. 아니 근데요.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겉은 무뚝뚝하고 며느리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합가를 원하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죠 저는. 아니 어머님이 합가를 원한다는 거 이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정말로 당신이 하는 그 말처럼 며느리들은 당신들과 합가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일부러 감추고 삭히고 있다. 정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저 정말 죽어도 싫어요. 잘생긴 우리 남편이랑 꽁냥꽁냥 살다가 예쁜 아기 낳아서 그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눈치를 보니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아까 그 어르신의 말을 듣고 우리랑 같이 살 집도 벌써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정확히 들었진 못했는데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풍겼습니다. 얘기를. 무엇보다 며느리인 제가 합가를 간절히 원한다. 이걸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여러분. 댓글 1번. 쓰니! 이거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있네. 그걸 믿어요. 네 장담컨대 그 동네 어르신이라는 분 말이죠. 100%의 확률로 가상인물입니다. 2번 쓰니 제 말 단디 들으세요. 이거는요 남이 도울 일이 아닙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동거고 합가고 난 불편해서 싫다. 놓친 내 뼈를 개박살 낸다는 마인드로 핵돌직구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아주 확실히 밝혀야 하죠. 만약 합가를 하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이죠. 친절한 거절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쓰니 남편이랑 짠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랑 신혼부부 대출도 있는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다. 야 이거 냄새 팍팍 올라오는데요. 그러니 혹시나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을 치세요. 아주 그냥 교활한 집구석이야. 어우 징그러워 더러워. 4번 통화할 때 폭풍 공감을 해주셨어야죠. 어머 맞아요 어머님.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죠. 거지 같아요. 그 어르신 생각이 맞아요. 같이 살면 좋던 관계도 나빠지죠. 맞아요 어머님.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죠.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주임새도 좀 넣고 그렇게 해주지 그랬어요. 5번
모자 사이에 이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쓰니의 시모가 먼저 합가 얘기를 꺼냈을 거고 쓰니 남편은 쓰니가 쓴 것과 같은 이유로 뭐 아내인 님이 합가를 불편해한다라고 핑계를 댔겠죠. 그리고 시모는 바로 쓰니한테 전화를 한 거고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님 남편이 머리를 잘 썼다라는 걸 전제로 한 말 그대로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참고로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는요, 두 모자가 이미 결론을 내렸고 합가를 하기로 남편 놈은 지 입으로 합가를 하기가 합가 말을 꺼내기가 눈치 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다. 이게 제일 신빙성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남편을 조져야겠죠. 합가가 뭐 어떻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혼을 지르세요. 얼렁뚱땅 가만히 넘어갔다가 나중에 쳐 울지 말고. 이야, 새로운 형태의 합가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랑 합가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너 합가하고 싶지? 솔직히 말해봐. 나는 괜찮아. 나는 싫지만 네가 원하면 해줄게. 이거잖아. 어머 세상에. 어머 이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무서워.